자, 오케이. 갑시다. 성지합 창단 아니라 자꾸 이게 입이 붙네. 자, 코튼 릴레이 여러분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형 잘려. 캠이 이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이 여기 나오니까 이게 가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 박수 한번 쳐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예, 코튼 릴레이 드디어 2화. 2화 주제 뭔지 다들 아시죠? 지금 날 부산했다. 유화각 잡을 때는 닥쳐! 박수 다시 쳐요. 시작!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아, 드디어 성황리의 또 코튼 릴레이 2화 2부가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같이 보시면서 더빙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튼 릴레이 이번 주제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예,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BJ 혹은 다른 스트리머가 된 코트거든요. 주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1등 상금이 10만원, 2등이 5만원, 3등이 3만원. 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야, 이거 그리고 부금 폴더를 하나 해가지고 차라리 하나씩 틀면서 해야 되겠다. 너 부금 준비 너무 엿같이 했다. 아, 너무 늦게 갔어요. Shut up. 제가 생각했던 딱 그거대로. You shut up. 완전 다르게 가가지고. Shut up, please. 그래도 준비를 야물딱지게 했습니다. Please. No. No 야물딱. You shut up, please. 자, 본진이 바뀐다. 이번에도 상하편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본진이 바뀐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봉준이 나오네. BJ 와꾸대장 봉준님이 방송을 종료하셨습니다. 아, 방송만큼은 회의감 존나 드네. 잠도 안 오고 할 것도 없고. 아, 씨발. 아, 보미한테 연락이나 해볼까? 본진이 바뀐다? 내가 이런 걸 설치했었나? 본진이 바뀐다.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아, 갑자기 코트형 한번 적어볼까? 윤태훈. 게임을 시작합니다. 뭐 이게 1부야? 네, 그냥 설명해 주는 거죠 처음에. 자, 2부 바로 볼게요. 참가번호 23번 노래하는 윤군입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라 약간 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인 것처럼 꾸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필터 준 거예요. 필터로만 했네. 이거 이거 에바지. 아니 밑에 그린 거 있어. 자, 어쨌건 아이씨 약간 기억을 회상하는 장면이죠 이거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복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사고치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복귀한 날이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우리 BJ 케빈 형님께서 야물 딱진 69개 나이따 나이따. 서수길 사장님? 오, 케빈이면은, 오, 서수길 사장님! 일단 리액션 하겠습니다! 아, 씨발, 꿈이야. 아, 뭐야, 꿈이야? 아, 씨, 무슨 이런 젖 같은 꿈이 다 있어. 야, 랄프야! 랄프야? 잠깐만. 내 방이 이렇게 생겼었나? 랄프야! 뭐야? 내 손이 이렇게 굵었나? 씨발, 여기 어디야? 뭐야? 응? 어? 응? 어? 에? 잠깐만. 그럼 내가 봉준이? 코트가 봉준이? 내가 코트인데 봉준이다? 봉준이가 코트인데 코트다? 코트다 봉준이? 뭐야, 방제 코트 형 방송 켰네? 아니, 오, 내가 방송 켰네? 이게 무슨 일이죠? 뭐야? 돼지, 개돼지. 어, 그럼 잠깐만, 내가 봉준이니까 매니저는 빙튜브겠지? 야, 빙튜어! 빙튜어! 빙튜야! 아, 또 아침부터 왜 지랄이야 진짜로. 아, 씨발 진짜 빙튜이네. 아,
아니다. 네가 나가 아니다. 나가 봐라. 진짜 씨발 내일이 생일인데 이게 뭐야 진짜로. 그 시각 봉준이는 본인 신체가 코트와 바뀌었단 걸 인지한 상태였다. 이제 이게 봉준이지. 육체는 이제 내 몸이니까 제 목소리로 할게요. 이런 씨발 이 새끼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보자. 이 지문 인식은 됐고. 오케이. 뭐야? 코트 형 내 이름 저장을 고릴라 남편? 미친 보미가 고릴라야? 미친놈. 같은 시각 봉준의 몸을 가진 코트. 씨발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가 와. 아 나 봉준이 목소리 못 따라하겠다 진짜. 어려워. 그냥 여러분 그냥 좀 네. 이해해 주세요. 뭐야 노래하는 개돼지? 미친 거 아니야? 현시가 코트가 된 봉준. 형 코트 형 맞지? 그래 봉준아 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 나도 잘 모르겠어. 형 일어나 보니까 형 몸으로 돼 있더라고. 형이 아프리카 먼저 켜볼 거라 생각해서 사진 하나 가져와서 켜놨어. 이런 씨. 아니 방송 왜 킨 거야? 씨발 빨리 사진 내리고 방종해. 아 방종은 바로 하면 되는데. 아 형 왜 이 씨벌로만 기분 좋같아. 빨리 말해. 형 근데 고릴라 남편? 지금 보미가 고릴라라는 거야? 너무하네 진짜로. 방방방인데 진심이었네. 하하 진짜. 와 예쁘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아이 봉준아 그 장난친 거야. 웃어? 씨발 진짜 어? 레전드 찍고 영종 먹어줘? 나 지금 형 몸이 알지? 야 개새끼야 형한테 씨발 어디서 뭐라니 씨발로마? 와 영화 같네. 몸 하나 바뀌었다고 뭐가 된 거 같아? 와 정신 못 차리네요. 알았다 끊어라 씨발로마. 봉준아 미쳤냐? 노래하는 개돼지는 어떻게 된 거냐? 잠깐만 씨발 새끼고 컴퓨터부터 뒤져보자 이 데이터 돼지 새끼. 어? 조개수집? 이거다 씨발놈. 진짜 어이가 없다. BJ의 킹반인? 와 씨발 이 형 진짜 못쓰겠네. BJ 야삐, BJ 야랄부스, BJ 콩콱, BJ 센트롱. 센트롱은 누구야 씨발. 와 이 씨발 이 새끼 색독새끼. 와 맨날 녹음한다더니. 와 이 새끼. 와, 영상 녹화 다 해놨네. 와 이 색독돼지 새끼. 저장부터 하는 게 국룰이겠지? 같은 시각 봉준의 몸을 가진 코트. 와 봉준이 씹새끼고 레전드 찍는다 했으니까 못 찍게 해줘야지 병신이거. 가만 있어봐 보자. 즉시 탈퇴 제가 입안아. 오케이 넌 끝이야 이 새끼야. 노래하는 코트님의 회원 탈퇴 완료. 재가입 불가에 동의하셨기에 취소도 불가합니다. 보자 즉시 탈퇴 재가입 하나 비응신. 나는 네 아이디로 3만 달이 방송하고 너는 내 아이디로 영 너는 내 아이디로 그냥 탈퇴했지. 쪽이나 줘볼까 희팔놈이. 나한테 까불어. 아니 진짜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24시간 지나갈 무렵이구만. 슬슬 잠들어야겠다. 내 몸으로 고생해줘서 고맙다 코트야. 본 게임은 현실과 꿈이 공존하는 게임입니다. 하루 동안 몸이 바뀌게 되며 또 하루가 지나가면 원래 몸으로 돌아옵니다. 게임을 종료합니다. 비응신. 견제 성공이구만. 보자 다음은 본진이 바뀐다.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철구.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신박하다. 좀 뭔가 개연성이 있어가지고 보는 맛이 났던 것 같아요. 에코 좀 꺼줘. 이거 괜찮았다. 예, 저 이분 후보로 올려도 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즉석적으로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예, 이분은 후보에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요. 예,
도화가 되어버린 코트. 여러분 이거 좀 주목해주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아우 머리 아파.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랄프야! 어? 랄프야! 어 뭐야? 내 목소리가 왜 이래? 예? 일어나셨어요? 혜영님? 응?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런데? 아 잠깐만 랄프야! 랄프야! 내 목소리 왜 이러냐? 나 뭐 잘못 먹고 잤나? 아니 그게 혹시 코트님 맞아요? 아, 무슨 개소리야? 뒤질래 너? 아니 그게 그 지금 행님이 지금 제 눈에는 그 도화님으로 보이는데요? 뭐라고? 잘 그렸다. 뭐라고? 도화가 되어버린 코트.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사람의 몸이 되어버린 현상. 그런 건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도화가 되다니. 일단 도화한테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코트 오빠? 아니 저거 죄송해요 여러분들. 코트 오빠? 도화야 너 혹시 너 몸이 코트 오빠! 이게 뭐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왜 이런 탈모돼지가 되어 있냐고요? 이런 몸과 얼굴로 나 진짜 어떻게 사냐고요? 너무 잘 그렸어. 와. 아, 근데 좀 상처받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눈에 좀 약간 좀 상처가 되네요. 예. 12시 방향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탈모. 탈모, 예. 미안해. 그런 몸과 얼굴이라서. 도화야, 일단 진정하고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하자. 알았지? 네. 1시간 후. 오빠, 나 진짜 어떡해요. 옷도 맞는 게 없어. 이 배다가 지금 이게 뭐예요. 코트 오빠, 씨발, 난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둘 다 5개월 동안 휴방해요. 서로 말투라든지 방송 스타일이라든지 너무 다르잖아요. 이대로 방송했다가 우리 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돼지의 몸으로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든 살을 빼볼 테니까 그때 남은 2개월 동안 방송에 대해서 회의해요. 알았죠? 아 알겠어. 우리 힘내보자. 미안해 도화야. 3개월 후. 코트 오빠 대박 성공했다고요. 오빠는 복권이었어요. 복권. 와 도화야. 서로 제2의 인생으로 다시 빛날 거라 생각했지만 응? 도화야 미안해. 난 어쩔 수 없는 돼지인가 봐.
와 진짜 와 쉣 와 진짜 이건 와 그렇다. 181cm 130kg의 빅돼지가 원래 평소에 먹던 식량을 160cm의 가녀린 소녀의 몸은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끝.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 그렸어요. 어, 야 스토리도 좋아요. 스토리도 너무 좋고 와 도화 이거 130kg 돼지 된 거 보세요. 저 목 주름 표현 보세요. 완벽히 그림을 잘 너무 그리시네요. 잘 그려가지고 이건 거의 그냥 웹툰 작가예요. 이 말풍선 넣는 이 디자인 센스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뭐 와 이거는 진짜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진짜 스토리도 너무 깔끔하고 도화를 실제로 또 닮았어. 어? 이거 나중에 도화 방송할 때 보여주세요. 또 이런 그 만화적인 표현 너무 잘하셨어. 이분 진짜 대박이에요. 자 일단 이분 그 후보에 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에 바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아 너 너무 좋았어. 도화가 제목, 돼버린 코트. 도화가 돼버린 코트. 되어버린 코트. 오케이. 자고 일어났더니 역캠이 된 코트. 취사율백님의 작품입니다. 가볼게요. 삐빅 삐빅 삐빅. 꿈? 어? 엄마 오늘 꿈 좋네. 얘 어디서 좋은 향기가. 잠깐만 내 다리가 이렇게 이뻤나? 꿈이 아닌 거가 방송 중이었나?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자고 있나도 너무 이쁘시다. 드디어 일어나셨네요. 매너체 부탁드립니다. 아이 부소수한 게 인간미 넘치시는 듯. 흥, 채팅 뭐야? 이 새끼들이 미쳤나 단체로? 어? 잠깐 내 목소리는 왜 이래? 무슨 일 있어요? 좀 가리세요 제발요. 와 쩐다. 어? 노템? 와 근데 몸 엄청 가볍다. 근데 뱃살 말고 다른 게 흔들리네. 이 몸이 운동한 몸인 것 같은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타이트한 복장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해. 이런 걸 어떻게 입지? 우와 사랑해요 급 몸매 자랑? 내가 진짜 여자가 된 건가? 안 돼! One hour later. 어떻게 이런 일이 몸이 바뀌다니. 그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제 몸인데. 네 죄송해요. 저 남자 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다리 벌리고 앉는 게 이게 편한데. 그럼 하는 수 없이 다시 돌아갈 때까지는 서로 케어해주면서 각자 인생 망치지 말기로 해요. 알겠죠? 이렇게 옷 매무새도 좀 다듬고요. 진짜 이렇게 치마도 좀 내려주시고요. 보일랑말랑 하는 게 그게 진짜 포인트인데. 왜 내 몸을 저렇게 쓰는 거야. 조신한 상태로 조신한 자세로요. 알겠죠? 예? 네. 까칠하기는. 근데 코트님 평소에 노팬티로 다니세요? 네. 화장실로 빨리 따라와요. 남자 목소리 해야지. 화장실로 빨리 따라와 봐요. 그렇게 둘은 서로를 보살펴만 화장실에서 뭔가를 한 거네. 그러니까 팬티를 입힌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몸이 바뀐 상태에서 가까워져가지고 나는 여자의 몸으로 여자는 남자의 몸으로 내 몸으로 그렇게 둘은 서로를 보살펴주고 안녕. 렌즈 켜? 방송 시간 지켜.
아, 가만히 좀 있어봐. 화장해줄게. 아, 간지러. 서로의 방송을 알려주며. 자, 봐봐. 아, 자, 봐봐. 내 18번 리액션이야. 이거 배워, 알았지? 코라냐. 내 18번 리액션은 메롱이야. 이렇게 혀를 내밀어. 메롱. 각자의 삶에 녹아들게 된다. 와, 이분도 되게 잘 그렸다. 잘 그려, 이분. 수년 후. 이번에 저희 청라 호수공원에서 잠깐 볼까? 그래, 알았어. 덜썩. 그래서 이번에 뭘 알려줄 건데? 사실 나에 대해 뭘 알려주려 보자고 한 게 아니라. 그럼? 태훈아, 나 사실 예전에 내가 가물가물해. 이제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도 너가 된 느낌이야. 진지하게 사실 점점 여자에게 눈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취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야. 몸이 남자니까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좀 그러다 보면 과학적으로 여성한테 이게 눈이 가기도 하고 그런 거야. 내가 아무리 여자였다고 하지만 말이지. 너 18번 리액션이 뭐였지? 메롱? 이분도 좋았다. 이분도 좋았다. 약간 좀 꼴리꼴리하게 잘 그리시는 것 같네요. 이분이 네. 시즌 1 할 때 참여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요. 자, 되게 잘 그렸어요. 잘 그렸고, 이분 되게 좋습니다. 꼬리죠, 꼬리. 이 꼬리죠. 네. 예. 자, 아이씨, 발까. 말투. 알락바르. 야! 미친 새끼야, 너 이상하게 잠이 오냐? 지혜, 뭐지? 꿈인가? 여긴 어디지? 그러게 저 졸아서 인건비나 나오겠어? 에? 뭐여? 이런 시발. 내가 철구라고? 아야, 슬슬 뿅망치 준비해야 쓰겄다. 뭐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다. 가슴에 미소가 날아와 꽂힌다. 하디만 걱정하지 마세요. 손은 눈보다 빠르지요? 아기한테 밑에서 한 장, 외질한테서 꼬주에서 한 장, 그리고 나 한 장.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내 배는 밑에서, 외질 배는 꼬주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더연? 증거? 있지. 넌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야. 그리고 외질한테 주려던 이거 장짜리 아니여? 자, 모두들 보셔. 외진한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여? 시나리오 쓰고 있니 미친 새끼가. 외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폐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뿅만치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다 연?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좋아연, 내가 이 배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별풍선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이 시볼새끼야. 이 쫄리면 돼지지던지. 시별놈이 어디서 약을 팔아? 시발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연? 후달려연? 후달려? 오냐, 내 돈 모두 하고 손모가지 건다. 둘 다 묶어. 짠, 짜라란, 짜라란. 짠짠. 준비됐어? 가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착! 뭐야? 중화로? 쿠폰이네. 쿠폰이야?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더연? 이 씨발놈, 여기서 쿠폰이 왜 나와? 이 새끼 손모가지 찍어! 착! 응?
형님, 짜장면 왔어요. 아, 이 새끼를 쿠폰 또 안 줬네. 그렇다. 그때의 그는 그가 아니었다. 짧은데 재밌다 이거. 잘 그렸어. 야, 이거 짧은데 재밌다. 근데 그림 퀄도 너무 좋은데? 철구 야무지게 그렸고 외지레랑 이거 따짜 타짜 이기를 되게 패러디를 잘했어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거 되게 더빙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구를 또 잘 따라했네요. 자, 이거 이것도 이제 후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자고 일어났더니 철구가 됐었던 코트죠. 자, 다음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 학고 BJ가 된 코트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개새끼 휴방이라고 알림 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랄프야. 랄프야! 씨발, 또 내가 끼워야 돼? 아, 매니저를 새로 뽑든가 해야지. 응? 잠깐, 방금 여자 목소리 뭐지? 설마 자고 일어났더니 미소녀로 변해 있다는 설정의 소설 같은 얘기가? 두둥. 뭐야, 가슴에서. 에이, 뭐야, 그냥 내조시잖아. 근데 몸이 되게 가벼워진 듯한 느낌인데 돼지 땀 냄새도 안 나고 뭔가 향기도 나는 것 같고. 뭐지? 누나! 이제 그만 일어나! 엄마가 밥 먹으래! 누나? 이쁘다. 너 랄프 맞냐? 아니, 뭔 개소리야. 빨리 나오기나 해. 아버지도 나와 있으니까. 잠깐, 너 누구냐고 이 새끼야! 아, 이상한 컨셉질 그만하고 빨리 나오기나 해. 너 누구냐고 이 새끼야! 너 왜 내 집에 있는 거야? 너 경찰서 가고 싶어? 뭐야? 여기 어디야? 윤지야, 여기 아빠 집인데.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 학고 BJ가 된 노래하는 코트. 와, 이것도 고퀄이네요. 아줌마, 그래서 뭐 윤지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너는 내 딸 윤지가 아니라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BJ 노래하는 코트 윤군? 아니, 저 이제 32살 노래하는 코트 윤태훈 씨. 그래. 아줌마. 그러면 내 딸은 내 딸 윤진 어디 갔나? 그건 저도 잘 자고 일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여기였어요. 아니, 아버지, 누나 또 방송한다고 이상한 컨셉 짜고 몰카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조용해질 거예요. 저 씨발놈이. 와, 이건 뭐야? 누나, 그리고 노래하는 코트 죽었어. 고인으로 장난치면 진짜 벌받아. 뭐지? 무슨 소리야? 죽다니 누가 죽어?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아니,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이틀 전에 죽었다는데? 방에서 자다가 죽었대. 못 믿겠으면 지금 봐봐. 노래하는 코트 윤태훈 32세 10월 15일 저녁 8시경 아프리카 TV에서 유명 BJ 노래하는 코트가 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노래하는 코트 윤태훈 씨는 평소 화가 많고 우울증 그리고 대인기피증까지 있었으며 과도한 몸무게로 평소에 많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훈 씨는 매니저인 랄프에게 발견되었으며 잠자는 모습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경찰은 아직도 윤 씨의 사망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현재도 수사 중이다. 아무래도 유명한 BJ였기 때문에 노래하는 코트의 장례식에 수많은 유명인들이 빈소를 찾았다. 싸이, 트와이스, 정진우 등등 많은 가수들과 유명 유튜버, BJ들이 윤태훈 씨의 빈소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자 또한 노래하는 코트 팬으로서
고 윤태훈 씨의 사망에 참담한 심정을 가릴 수가 없다. 뭐야? 내가 죽었어? 혹시 몰칸다? 몰칸가? 난 여기 있는데. 내가 살아온 32년은 다 어디로 간 건데? 노래하는 코트, 청라 꿀기도, 걸어다니는 런천미트, 윷군 다 없어지는 거냐고! 아이고 우리 공주님 방송하느라 많이 힘든가 보네. 오늘은 그냥 방송하지 말고 들어가서 푹 쉬고. 응?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 윤태훈 노래하는 코트, 아프리카 BJ 레전드 BJ 1B 윤태훈이래고. 내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내 명성 재산 명예 다 사라지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냐고. 씩빌 이름도 모르는 학고역 캠으로 어떻게 살아가? 어? 이게 나란 말이야? 이런 애가 어떻게 학고지? 럭캠에서 빵댕이 흔들면 개떡상할 것 같은데. 원형탈모에 100kg 넘는 검은 과부검이 체형에 간간이 보이는 불쾌한 골짜기, 더러운 인성으로 망쳐버린 이미지, 색독 프레임 등등 유명세를 얻기 위해 갈아 넣었던 내 방송 인생. 그 거지 같은 몸뚱이한 다른, 풍성한 머리카락, 생기 넘치는 피부, 잠옷을 입고 있어도 드러나는 탁월한 몸매, 심지어 이쁘기까지 하다. 이 정도면 차라리 지금이 더 좋지 않을까? 하루 종일 광대지대에서 버는 별풍, 역캠이 되면 좀만 노출하고 춤 한번 추면 벌어들이는데. 그래, 차라리 다시 시작하자. 내 말빨과 이 몸이면 팝이, 베비는 물론 1티어 역캠도 충분할 거야. 이렇게 된 거 32살 늙은 윤태호는 잊어버리고 젊고 탱탱한 역캠이 되는 거야. 털털한 성격과 완벽한 몸매의 신인 BJ 노래하는 윤지, 아프리카 신인상 노래하는 윤지, 역대 최고 별풍선 그 주인공 노래하는 윤지,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BJ 윤지,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이제 공중파로 진출하는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튜버 탑10 윤지, 열에서 상대는 옛 유명 BJ의 매니저 윤지, 활동 중단, 사생팬 주거 침입 윤지, 탈세 의혹 심사를 기다리는 중 BJ 윤지 탈세 무혐의, 하지만 아프리카 TV 연구 정지,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노래한 윤지예요. 우선 이렇게 갑자기 방송을 켜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 윤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 킴? 지금 탈세하다 이제 온 거야? 세금 탈세하다가 이제 온 거야? 지가 개꿀? 어서와 형, 조금 늦어도 괜찮음. 저 이제 방송 그만하려고 해요. 최근 들어 집까지 찾아오는 사생팬분들도 있고 더러운 쪽지의 메일까지.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얘 갑자기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소리야 윤지야? 뭐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고 욕하고 더 이상 방송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아서 이제 못 버티겠어요. 네가 가면 내 분신 어떻게 가지만 이 씨발년아, 내가 쏜 풍선이 먹겠는데 뱉고 가라. 그리고 열에 설뜬 거 맞아요. 저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역캠은 그 사람에게도 미안한 것 같고 이제 쉬고 싶어요. 죄송해요. 헐 누나 그러지 마, 우리가 미안해. 역시 믿고 역캠 이럴 줄 알았다. 저러고 돈 떨어지면 다시 온다. 100%야. 닥쳐 이 텍스터 쪼가리 새끼들아! 코아. 방금 뭐임? 이 개 X 같은 새끼들아. 니들은 인가? 인가도 아니야. 이 개 X 같은 새끼들아. 니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 더럽고 추악한 새끼들. Fucking disgusting. 별풍 고맙다 이보 새끼들아. 꺼져. 니 말고도 다른 사람. 가기 전에 한번 죽어가 이 씨발나. 니들이 쏜 별풍으로 배 터지게 살 테니까 이제 꺼져. 와 씨발 존나 사랑했다. 마 좋네 얘. 뭐임? 진짜 이대로 끝이야? 무전드네 씨발. 좌표 탱다 탱다. 야 씨발 이게 뭐 보냐. 아락발. 그렇게 아프리카 TV를 떠난 BJ 윤지, 아니 노래하는 코트는 어떻게 됐을까? 됐을까? 자기야 빨리 와서 간 좀 봐줘. 알겠어, 잠시만 누나.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봤어. 자기는 역시 된장찌개를 좋아해. 에이, 옛날 얘기 그만하고 얼른 먹어봐. 아, 씨발. 아, 씨발, 왜 니랑 결혼하냐고. 개새끼야. 씨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사에 보니까 유명 BJ의 매니저랑 연애를 하고. 열애설. 양 상대는 옛 유명 BJ의 매니저, 참. 아이고, 아 근데 그 그림체도 되게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BJ 윤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날은 48시간 방송 도중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거 좀 보세요. 닭다리가 엄마 묻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 후시벌려. 나비뻐연. 와, 실한가 싶대지. 와, 이젠 대놓고 처먹네. 흑돼지련. 아우, 혐오스럽습니다, 형님. 나락. 이참에 그냥 150 찍자, 형. 형과 다이어트 공략 하지 말자. 그 눈빛. 에이씨. 아니, 밥은 먹으면서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밥 처먹는 거 가지고 지랄이야, 진짜. 씨발. 에이씨, 안 먹어. 오이, 안 먹어, 이 개새끼들아. 하, 나 밥 안 먹고 잘 거니까 랄프 네가 뭐 다 처먹고 치워라. 씨발, 개빡쳐 진짜. 밥도 못 먹게 하고, 씨발, 개새끼들 진짜. 아유, 급발진 씨보지네. 응? 너 근데 왜 이렇게 거지같이 그려놨냐? 진짜 족같아서 못해먹겠다. 새똑 돼지 새끼. 응? 하, 씨부래. 언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냐? 아, 지그들이 나 살찌는데 보태준 게 뭐 있다고. 이런 개새끼들. 존나 잘 그렸다 이거. 쩐다 진짜 이거.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양입니다. 오늘은 불닭면 10봉 먹어볼 건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정말 기대되네요. 스양은 뭐야? 스양. 불닭 10봉지 소세지 3개 먹방?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저걸 다 먹네. 와, 누구랑 다르게 눈치 안 봐도 되고 진짜 부럽네. 아, 나도 저렇게 마음 놓고 먹으면서 방송하고 싶다.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얼굴도 이쁘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씨, 야 랄프야, 랄프야, 야 랄프야, 씨발 뭐야? 어라, 목소리가 손도 잡고, 어? 설마? 헐, 어 진짜네? 어, 내가 스양님이 됐다고? 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 진짜? 진짜 될 줄이야. 씨발, 별일이 다 있네 진짜. 아니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못 먹은 음식 다 먹어봐야겠다. 에이, 살도 안 찌고 얼굴 가지고 지랄할 놈들도 없으니까 개이득이잖아. 한 시간 뒤. 방에서 맛깔나는 음식이랑 맥주까지 마시면서 이게 씨발 섹스지. 취한다 취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을까? 하긴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마음 놓고 편하게 살아보는 거야. 먹방으로 돈도 많이 벌어야지. 아, 씨발 윤태훈, 이젠 너만의 삶을 살자. 아자 아자. 그렇게 한 달 뒤.
으아, 당장 먹을 거 가져와, 랄프야! 아, 여기 있습니다. 라... 와, 씨발. 아무리 만화라지만 저게 가능한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200kg 가까이 찌어버리다니. 야, 이건 좀... 저걸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건가? 야, 랄프야! 네, 형. 씨발, 먹을 거 가져오랬자! 오니! 뭐 하고 있어!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사망. 뭐야, 지옥이야? 어디 보자. 오늘은 누가 죽었을라나? 이 녀석은 처먹다 뒤졌네. 식탐 지옥 확정이야. 식탐지옥 구궁. 반갑다 죄인들이여. 이곳은 식탐지옥. 살아생전에 남긴 음식들을 이곳에서 다 처먹어야 한다. 얼른 먹지 못할까? 아, 배불러요. 제발 그만. 응? 야, 쟤는 왜 아무것도 안 처먹고 서 있냐? 그게 저자는 생전에 남긴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씨발 그게 말이나 돼? 여기가 식탐 지역이구만. 아주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엘레나 풍혈. 와, 누가 저 새끼 좀 말려봐. 아직 부족해. 더 가져와. 더 먹을 거 가져오라고. 지옥 멸망 끝. 야, 잘했다 이거. 야, 잘했어. 이거 재밌는데요? 이번 편이 이제 먹방 BJ가 된 코트. 네. 먹방 BJ. 자고 일어났더니 먹방 BJ가 된 코트. 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불경에는 목사님의 본능이라는 작품입니다. 랄프야, 형 물 좀 갖다 줘. 응? 랄프야. 에? 형님 왜요? 형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내 얼굴이 뭐? 씨발 피곤해 죽겠는데. 랄프야, 너 뒤지고 싶냐? 아니, 그게 아니라 거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이씨, 야, 너 드립치는 거면 뒤진다. 어? 야, 씨, 야, 머리 더 빠진 거 아니야? 잠깐만. 벌컥. 어? 봉준이네. 네. 뭐해! 어떡하지? 라이프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일단은 방송부터 키시죠, 형님. 그래야겠지? 후, 킨다. 해위. 웅디 좀 뭐야? 김봉준이 왜 그랬냐? 무전드다, 무전드. 봄이랑 산책 가자. 씨발, 일단 컴퓨터 때문에 잠깐 왔다고 얼버무려야겠다. 중간에 빡친 척 빡종하면 되겠지? 근데 이 새끼들이 외모 가지고 걔 연병을 떠네? 아, 김봉준 악구가 심하긴 한가 보다. 올크니, 지금이다. 진짜 존나 못생겼네, 응디준. 코트보다 못생겼네. 내 루미. 이런 개씨.
아, 랄프야 이거 어떡하냐? 몸이 멈추지가 않나. 그 시각 논현동. 아, 이럴 때가 아니지. 빙큐! 빙큐!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알! 아니 뭐야 이거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안 튼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 무슨 응디준 중독자들도 아니고 이거 봉준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제 그만합시다. 예? 사이 안 좋게 지내고 싶지가 않아요. 예 갑자기 예 아무튼 근데 재밌긴 한데 좀 아쉽다. 그림체도 너무 좋고 랄프 아까 묘사한 거 깜짝 놀랐어. 너무 잘 그려가지고 대박. 이거 완전 대박이야 진짜로. 맞아, 예. 잘했는데 아 약간 그 소리가 조금 아쉽다. 이거는 저는 세 개가 있거든요. 저는 도화를 일단 1등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2등이 철구 코트. 도화랑 바뀐 코트. 예, 이거 1등 10만 원 드리고요. 2등 철구 그려줬던 우리 팬분 철구앤 코트.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또 공지가 뜰 거예요. 그 카페를 자주 확인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Come on, come on, come on, take it up. 기분이 이 사람은 유튜브 정지, 아프리카 정지, 페이스북 정지, 어느 플랫폼을 가나 정지를 먹는다는, 심지어 도박으로 자신의 인생까지 정지시킨 정지의 신 B 예.